자 이제 5번홀까지 마무리가 됐는데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고 손에 땀을 주는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 수준 높아요. 아 네. 이거 무슨 뭐 PGA 투어를 보는 것처럼 그렇죠? 정말 수준 네. 높은 경기고 네. 원래 6번홀에 오게 되면요 꼭 한 팀을 이렇게 지정하면서 마치 빨리 가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네. 사실 지금 골프 듀오가 2분이거든요. 맞아요. 지금 두 팀하고 한 차 차이밖에 안 납니다. 아, 사실 제가 봤을 때 세 팀 중에 네. 어떤 팀이 네. 먼저 갈지 모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자, 그렇지만 또 성적으로는 골프 듀오가 지금 제일 뒤에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의 심정을 한번 좀 얘기를 해주세요. 네. 한 타 차이에요. 네. 지금은 뭐 한 타로 지고 있지만은 6번 홀에 꼭 뒤집어 보겠습니다. 네. 네. 아,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요 바로 전 홀도 거의 떨어지는 거였는데 앞에 멈췄어요. 예, 지금 분위기는 아주 좋습니다. 자, 그리고 골프 듀오가 2분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앵그리 골프와 디골프 두 팀이 나란히 원 언더파거든요. 내용은 조금 달라요. 우리 앵그리 골프는 처음 시작할 때 초전 박살을 예고하시고 전반 3개 홀에서는 정말 초전 박살. 아, 기선제압에는 성공하셨어요. 이후에 4번 홀에서 꼭 버디가 필요했는데 8을 기록했고 5번 홀에서 혼자 보기를 기록하면서 결국 선두를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기분? 괜찮습니다. 네, 괜찮은 거 맞으십니까? 지금 뭐 목표대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 네. 목표대로? 계획대로? 네. 네. 네, 가고 있습니다. 이거 다 계획의 일부였다? 네. 네. 항상 저희는 흥미진진하게. 어허. 네. 아직 홀은 많이 남았어요. 아,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아, 일단은 뭐 세 분이 모두 안정적인 경기력을 펼쳐주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해보겠고요. 자, 그리고 아, 지금 무섭게 쫓아오고 있는 디골프죠? 네, 연속 버디를 기록하면서 지금 상승세거든요. 하지만 조금 더 긴장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사실 긴장은 좀 다 풀린 것 같고요. 뭐 그것보다는 이제 저희 팀원들은 다 너무 잘해주고 있는 것 같고 제가 1번홀에 어렵게 3퍼터를 해서 네. 저 찬스 한 번만 하면 내가 꼭 살리겠다라고 계속 나한테 한번 찬스만 하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저희 팀원들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 첫 번째 홀에서 본인의 실수를 사실 파5 홀에서 아, 완벽하게 만회를 했죠. 예, 좋았습니다. 이제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지금 송경석 프로가 이야기한 대로 이번 홀에서 어느 팀이 집에 가게 될지 진짜 모르고요. 세 팀이 다 같이 7번 홀로 갈 수가 있습니다. 네. 과연 7번 홀로 가게 될 팀이 두 팀이 될까요? 세 팀이 될까요? 지금부터 6번 홀로 이어가겠습니다. 가자! 6번 홀로! 중간 탈락의 운명이 걸려있는 중요한 6번 홀입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아주 심하게 휘어져 있는 도그렉 홀입니다. 왼쪽으로 많이 붙여치는 것보다는 그래도 오른쪽이 이제 넓기 때문에 페어웨이를 중앙으로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디골프의 이영주 선수. 왼쪽으로 많이 감겼는데 오 뭔가를 막고 지금 완전히 반대편 페어웨이로 갔어요. 네, 왼쪽으로 들어갔다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운이 좋았습니다. 골프 듀오 장명덕 선수의 티샷. 굿샷. 이거 너무 어려운데 박혔네요. 스윙을 할 때 뭔가 좀 체중이 많이 뒤에 남았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자, 아직은 지금 결과를 모르고 계세요. 앵그리 화이팅! 화이팅! 앵그리 골프의 김신철 선수 이제 마지막으로 티샷 놀입니다. 거리가 나면 저 왼쪽에 언덕을 넘기면 되거든요.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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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오달공! 요렇게 말이죠. 아마도 장명덕 선수도 요 방향을 노렸던 것 같은데 캐리 확보가 되지 않으면서 어려운 곳으로 지금 향하고 말았습니다. 터신 김신철 있으니까 편안해. 그래. 올려만 넣을게. 딱 올려만 넣으면 뭐. 올려만 넣으면 되잖아. 그래. 누나 욕심 없는 여잔가 알지? 욕심 좀 내야 돼. 누나 욕심 없는 여자든 그냥 편안하게 올려놔. 편안하게 일단은 자 우리가 승부홀이 아니니까 일단은 편안하게 그래. 올려놔. 팀원을 믿으면 돼. 너 진짜 오늘 그 여태 여지껏 모든 날보다 오늘 제일 편안해.
나도 그랬어. 나도 마음 편해. 이상하게 너무 안 떨리는 거야. 그래, 서로 믿어서 그런가. 어떡하냐 이런 불안감이 진짜 없는 날인 것 같아. 기운이 좋아. 아, 폼을 신경 쓰는 거. 폼을 신경 써, 이 형. 정신 차려봐. 아니야, 오빠. 정신 좀 차려봐. 이 형주 답다. 이 형주 다. 아, 나 진짜. 자, 파이팅. 그래. 파이팅. 상대 팀이 잘해서 하는 건 어쩔 수 없어. 잘할 수 있어. 파이팅. 상대 팀이 잘하는 건데. 뭐. 그래, 보기를 할 수도 있고. 그럼. 할 수 있는데. 상대가 잘 치면. 그럼. 인정해줘야지. 인정해줘야지. 골프는 기세 싸움인데요. 뭔가 지금 분위기가 너무 가라앉아 있는 골프 듀오입니다. 얘기를 하니까 조용하네. 뭐야, 러프에 어디 들어간 거야? 뭐야? 공이 없어? 러프에 들어갔나 보다. 어, 진짜 안 넘어간 모양인데? 얘, 뭐야? 러프에 들어갔나 보다. 진짜야? 아, 이제 상황을 봤어요. 있습니까? 엄마, 이거 진짜야? 그리고 그래, 저희 채에서는 또 핀도 잘 안 보이거든요. 자, 나머지 두 팀보다 한타 뒤져있는 골프 듀오이기 때문에 이 한 홀의 성적이 정말 중요한데 본인도 이 중요한 홀에서 실수한 것이 굉장히 그 미안한 그 표정이 보이죠. 돼, 그린 나가. 공만 끝까지 보고. 더 짧게 잡아. 원래 보낼라 하지 말고 그래요. 풀이 굉장히 억세요. 잘못하면 손목도 부상도 생길 수 있고. 일단 나오기만 해야죠. 아, 그런데 아, 이렇게 되면 정말 최악의 결과입니다. 아쉬움이 너무 큽니다. 띠골프의 이윤미 선수. 굿샷. 나이스. 고. 좋아. 네. 나이스. 올라갔냐? 아니야, 괜찮아. 핑성이었는데 그래도 그린 앞에 맞아서 올라갔습니다. 오, 잘 쳤어. 잘 쳤어. 라이도 안 좋았는데 잘 쳤어. 잘 쳤어, 잘 쳤어. 볼이 노예인 위치가 좀 안 좋았었고요. 예. 줄 세 개. 들어보세요. 아, 불어볼까요? 그대로 가도 돼요. 아, 예, 맞습니다. 예. 그냥 빼네, 그냥. 무리하지 말고, 그냥. 아우, 다. 응? 어, 그냥 빼네. 피칭? 피칭 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빼. 네, 지금 최악의 상황이거든요. 그래도 또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골프가 또 이런 모습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샷으로 일단 페어웨이로 나이스하고, 내놓습니다. 나이스하고. 나이스. 지금 하자. 에이, 정말. 뭐야? 참, 아, 이거 참. 아, 이것도 참 운이 따르지 않았어요. 아, 내가 가져갈게. 106. 넣어버려. 자, 이거 집어넣으면 샷 파예요. 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아이, 그럼요. 박혜정 선수의 네 번째 샷. 굿샷. 터치 괜찮았고요. 나이스. 오, 나이스. 핀 하이. 거리 정확합니다. 자,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도 돼요. 앵그리 골프의 박순영 선수. 좋다. 티샷을 잘했기 때문에 또 가까운 거리를 만들어줬는데요. 어, 나이스. 네. 여기는 왼쪽으로 피나입니다. 피나이. 자, 피나. 다음 퍼팅. 그래. 잠만 이쪽에 잠만. 김진철. 퍼신. 버디 한 거 하자. 그래. 어? 기다려봐. 그래. 퍼터는 또 김신철 선수죠. 이영주 선수. 디골프는 꽤나 먼 거리 퍼팅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리도 들어가지 말란 법이 없죠. 네. 연속 버디에 성공했던 디골프인데 이번 홀 버디 퍼트는 좀 많이 짧았습니다. 여기 내리막 아쉬움을 좀 남겼고요. 퍼신 김신철. 김신철 선수의 버디 퍼트. 자, 또 달아나나요? 와, 도로 갔다가 나옵니다. 살짝 조금 눌러맞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래도 잘 쳤거든요. 아쉽네요. 잘했어. 잘 기록하는 앵그리 골프. 확실히 이게 팀 플레이다 보니까 조금 경기가 안 풀릴 때 이런 팀 분위기, 팀워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명덕 선수, 보기 퍼트.
네. 나다. 아쉽게 지나갔고 더블 보기로 마무리를 하는 골프 듀오입니다. 아, 아쉬움이 진하게 남는 홀이네요. 네, 이렇게 되면 이번 홀을 끝으로 아쉬움 작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팀 화이팅! 디골프는 상당히 중요한 파퍼십니다. 이걸 집어넣어야 동타로 다음 홀로 넘어갈 수 있겠죠? 자신감으로 해. 이은미 선수의 파팟. 나이스! 우와, 이걸 또 막아냈어요. 기가 막히네요. 오늘 이은미 선수 퍼팅감이 상당히 좋은데요. 네, 저 정도의 애매한 퍼팅을 아주 잘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이은미 선수가 계속해서 잘 세이브해주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골프 듀오가 6번 홀에서 쪽이 탈락이 되고 말았습니다. 18강과 6강까지 정말 불도저 같은 활약을 펼쳐줬던 팀인데 아쉽게 됐습니다. 우리가 TV 볼 때 6번 홀에서 가는 분들 보면 참 아쉬웠는데 우리가 가게 돼서 참 더 아쉽네. 우리 식구들 다 고생했고 정말 뭐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했으니까 뭐 승패 깨끗하게 인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아직 8,800명의 선수가 후보군으로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나머지 3개 홀, 7, 8, 9번 홀은 3명의 선수가 번갈아 가면서 플레이하게 됩니다. 파5홀인데요. 안전한 공략을 하기 위해서는 짧게 오른쪽으로 치는 것이 좋고요. 장타자들은 왼쪽에 벙커를 넘기는 그런 긴 드라이버를 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샷을요, 훨씬 더 좀 안전한 곳에 갖다 놔야 되는 그런 공략이 필요한데요. 세 번째 샷에서 버디 공략하는 그런 전략이 더 중요합니다. 이 홀은 유난히 오른쪽으로 티샷 미스가 많이 났었던 홀인데요. 특히 장타자들은요, 오른쪽을 더 조심해야 돼요. 네, 이영주 선수는 페어웨이 중앙 잘 갖다 놓았습니다. 앵그리 골프의 김신철 선수 티샷. 굿샷! 굿샷! 잘 맞았다. 자, 양팀 모두 잘 쳐놨어요. 동타기 때문에 2홀에서의 플레이가 아주 중요해요. 그렇죠. 마지막 한 장 남아있는 결승 티켓. 우리 역전의 명수 얘기했잖아. 역전하면 돼. 역전의 명수야. 후반부에 강한 팀 맞네. 7번 홀이잖아. 앞핀이잖아. 8에 왼쪽 6m. 전방 8m, 왼쪽 6m. 특히 또 두 팀의 스타일이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윤대현 선수 아이언으로 두 번째 샷. 샷! 굿샷! 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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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가 막히다. 오른쪽에 괜찮아, 괜찮아. 오. 아, 제일 좋은 데 왔어. 나이스, 잘 들어갔어. 이쪽이야. 야, 3번 잡을걸. 거의 지금 그린 앞에까지 잘 갔습니다. 그리고 250m가 남아있는 앵그리 골프인데 윤일수 선수는 하이브리드를 선택했습니다. 괜찮아. 그렇지. 네, 디골프보다 훨씬 더 앞으로 갈 수 있는 위치인데 약간 좀 디봇이 많이 난 거 보니까 조금 두껍게 맞았네요. 오히려 디골프보다 남아있는 거리는 더 길게 남았습니다. 앵그리 화이팅! 그래, 안 죽으면 돼. 자, 이렇게 되면 세 번째 샷. 여자 선수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68m 거리고요. 박순형 선수의 세 번째 샷. 컨택 좋았어요. 좋다. 10. 스톱. 와우. 샷. 내리막에서 또 스핀까지 들어가는 아주 좋은 샷입니다. 프로야. 아이언 프로야. 사실 애매한 거리보다 이렇게 확실하게 풀샷 스윙을 할 수 있는 거리가 더 좋죠. 특히 어프로치에서는 또 스핀이 잘 걸려야 되거든요. 나이스. 짧아. 이은미 선수. 오른쪽을 좀 많이 받고 임팩이 좋지 않았어요. 퍼터 넣으면 똑같아. 괜찮아, 괜찮아. 잘했어. 이렇게 거리는 더 가까워도 프리샷을 못하는 게 더 부담스러워요. 디골프의 이영주 선수. 프린지 상황인데. 너무 길게 지나가고 맙니다. 자, 이렇게 되면 파도 쉽지 않아요. 내가 한번 막아볼게. 오늘 파파 진짜 씨. 여기서 반드시 넣어야겠어요. 버디가 나올 수 있는 홀인데
지금 파세이브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 너무나 아쉽게 디골프 한타를 잃게 됩니다. 두 번째 샷까지 잘 해놓았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고요. 앵그리 골프는 버디 퍼트. 아, 야. 무슨 샷 있어? 달달달달하노. 아, 이번엔 좀 긴장을 좀 했나 본데요. 그래도 파는 지켰습니다. 가자. 쏘리. 괜찮아. 두 팀의 이제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한타 앞서가는 앵그리 골프입니다. 이제 남아있는 홀은 두 홀입니다. 8번 홀, 파3 홀이죠. 핀 위치가 좀 앞쪽이기 때문에 짧게 치는 것은 조심해야 돼요. 좋다. 오, 굿샷. 괜찮아. 45m 거리를 8번 아이언으로 공략하는 윤일수 선수. 올라갔다. 핀 포지션이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티그라운드에서 봤을 때는 저렇게 왼쪽으로 공략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잘 올려놨고요. 윤대현 선수도 역시 8번 아이언. 굿샷! 아이언을 잘 치는 윤대현 선수인데 좀 공격적인 샷도 필요합니다. 아, 살짝 지나갔어요. 남은 거리는 비슷해요. 자, 이제 마음이 다르겠죠. 디골프 입장에서는 무조건 넣어야 한다는 생각이 계속 들 거예요. 이영주 선수의 버디 펏. 좋다. 힙. 아, 짧은 건 아쉬워요. 아, 이게 조금만 지나갔어도 무조건 들어가는 정도의 좋은 퍼팅인데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린 잔디가 또 자라서 느려지기도 하죠. 김신철 선수의 버디 펏입니다. 좋아. 오, 와, 이것도 조금만 더 세으면 들어갔을 거예요. 잘했다. 일레 뻔했다 또. 나이스 파. 앵그리 골프 먼저 바로 마무리합니다. 나이스 파. 나이스. 그리고 디골프도 바로 마무리. 계속해서 한 타차. 남은 홀도 한 홀입니다. 쫓고 쫓기는 경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마지막 홀입니다. 약간 오른쪽으로 휘어져 있습니다. 티샷을 할 때는 약간의 왼쪽의 경사를 보고 치는 것이 좋고요. 이번 홀도 길지 않은 홀이기 때문에 디골프는 이번 홀에서 버디를 꼭 잡아야겠다는 생각으로 플레이를 해야겠습니다. 그렇죠.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마지막 한 홀이고요. 하지만 양팀 모두 조심해야 되는 게 오른쪽으로 미스가 많이 나요. 자, 하지만 안정적인 마지막 티샷까지 마무리하는 앵그리 골프입니다. 앵그리 골프는 김신철 선수가 안전하게 이 페어리를 공략하는 전략으로 오늘 완전히 플레이를 짰습니다. 그러네요. 장타자인 윤일수 선수에게 티샷을 많이 맡기지 않았어요. 디골프의 이영주 선수 역시 마지막 골 티샷 잘했습니다. 이영주 선수도 굉장히 그 장타를 치는 선수고 티샷이 좋았습니다. 멀리 갔네요. 아, 좋아.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보자. 자, 버디 아니면 답이 없네. 보자. 버디 있어. 잘 갔으니. 집중합시다. 잘 쳤어. 티샷 완전 좋았어. 너무 멋있어. 자, 앵그리 골프보다 훨씬 짧은 거리가 남았기 때문에 충분히 붙여서 버디까지 노려볼 수 있습니다. 디골프는 또 역전의 명수 아니겠어요? 초전박살과 역전의 명수, 두 팀의 대결. 마지막 한 홀입니다. 박순영 선수도 굉장히 차분한 선수죠. 박순영 선수의 세컨샷. 어, 좋다. 좋다. 와, 좋다. 와, 붙었어. 굿샷. 와, 이걸 이렇게 야. 치면 할 말이 없죠. 여기 전문가. 수익이를 박습니다. 이걸 전문가. 6강 때도 박순영 선수가 이 거리에서 해결을 해 줬어요. 정말 좋은 샷이 나왔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정말. 자, 이러면 따라가는 팀은 좀 맥이 빠지죠.
이거 지금 넣는 수밖에 없어요. 윤대현 선수 두 번째 샷. 나이스! 나이스! 네. 잘 쳤지만 더 좋은 샷이 필요했거든요. 우리가 붙었다. 네. 그래, 우리 붙었어. 굿샷. 건시도 거리네. 다시 한번 볼까요? 80m 거리였는데 박순영 선수가 참 좋아하는 거리였나 봐요. 네, 런도 잘 계산을 했고요. 야, 이거 작전대로다, 작전대로. 야, 우리가 원활히 잘 짰어. 내 것도 줘야지. 거의 지금 승리를 직감하고 있는 앵그리 골프입니다. 모른다. 아니, 모르는 거야. 하지만 아직 포기할 수는 없죠. 아직 모른다. 너? 그래도 이 퍼슬요, 반드시 강하게 치면서 넣어야겠어요. 무조건 넣어야 하기 때문에 이건 짧으면 안 됩니다. 일단 넣어놓고 기다려야죠. 지금까지 이윤미 선수가 어려운 상황에서 세이브를 잘 해주었는데요. 자, 마지막 홀은 어떨까요? 좋은데요? 좋은데요? 아~ 잘 쳤다. 자, 마지막에 오른쪽으로 휠 거라 생각했는데 아, 생각대로 되지 않네요. 아니요, 잘했어. 거리감 훌륭. 이런 짧은 퍼도 굉장히 긴장이 되거든요. 요 거리에서 투 펀만 해도 승리예요. 어디로 마무리하는 앵그리 골프. 깔끔하게 마지막 한 장 남은 결승행 티켓을 거머쥡니다. 오늘 경기도 아주 치열한 승부였습니다. 가졌습니다. 운전의 샷을 보여줬다. 앵그리! 드디어 결승 마지막 한 자리의 주인공이 결정되었습니다. 앵그리 골프 팀. 아, 오늘 정말 멋진 실력을 보여줬어요. 오늘의 베스트 샷은 마지막 홀 박순형 선수의 바로 이 샷을 꼽을 수밖에 없겠죠. 아주 중요한 순간에 쐐기를 박는 그런 멋진 아이언 샷입니다. 80m 거리에서 기가 막히게 샷을 보여줬고 오늘의 베스트 샷에 선정된 선수에게도 역시 공인구 시도전을 제공합니다. 2024 넥슨 세인트 나인 우리 동네 마스터스 통합 준결승 2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결과는요, 디골프가 2분파를 기록하고요, 앵그리 골프가 2 언더파를 기록하면서 결승에 진출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두 팀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정말 네. 경기 초반부터 치열한 승부 그리고 또 아주 멋진 장면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아, 그동안 굉장히 먼 길을 왔잖아요. 아주 힘든 여정이었는데 디골프는 아쉽지만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쉽기는 한데 예. 그래도 다들 잘해주셔가지고 우리 멤버들이 그래도 뭐 저희가 못 쳤다기보다 상대팀이 잘 치신 거기 때문에 뭐, 네. 뭐 충분히 뭐 축하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경기가 끝나고 나서도요. 네. 아, 그래도 우리 끝까지 왔잖아. 너무 잘했다 이런 얘기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그 팀워크 좋고 정말 그 노력한 만큼 아쉬움은 좀 있지만 또 내년을 좀 기약을 해야겠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결승 진출팀 만나봐야죠. 네, 앵그리 골프. 와, 버디를 무려 3개나 했습니다. 결승에 진출한 기분 남다를 것 같은데요. 예, 아, 정말 기쁩니다. 저희 처음에 이제 6강전에 저희가 약간 실수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좀 고민하다가 이제 게임 체인저 홀이 몇 개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저희가 이제 오더를 좀 바꿨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적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너무 맞아떨어지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네, 마지막 홀도 이제 네. 오더가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네. 누나가 요즘에 컨디션이 아이언 컨디션이 좋아서 급하게 바꿨습니다. 어제. 네. 네. 오늘 MVP는 뭐 박순영 선수 같아요. 오늘 세컨샷을 거의 대부분 갖다 붙이셨어요. 야, 한 말씀 해주시죠. 스타트하기 전에 올라오면서 또 얘기를 했어요. 우리 돌아가면서 MVP 한 번씩 하자. 예. 네. 순서대로. 그러네. 네. 생각해보니까 그 그러네요. 말이 어떻게 이상하게 또 맞아떨어져서 예. 제가 또 샷이 잘 됐네요. 네. 아, 뭐 초전 박살 말씀하셨는데 후반 힘이 뒷심이 더 좋았어요.
네, 멋진 경기를 아주 보여주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자, 이제 각 팀의 행선지를 여쭤보겠습니다. 디골프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뒤풀이로. 뒤풀이로 가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앵그리골프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맛집으로 가요. 맛집으로. 초지일관. 초지일관. 맛집으로. 자, 그럼 저희는 어디로 가죠? 저희는 이제 마지막 남은 결승으로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다 같이 외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 넥센 세인트 나인 우리 동네 마스터스 가자! 뒤풀이로! 마치로! 결승으로!